중대 발표 또말 나온 김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하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어째.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방송할게요. 여러분들 중대 발표하길 원하시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방송할게요. 저 해물파전 픽 잡혔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았다. 다행이야. 하마터면 늦을 뻔했어. 가보자. 하이하이. 어디지, 미드? 위험한 초딩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블루먼 서포님 팬클럽까지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해물냉 요즘 20대 유행 패션 알려주세요. 부츠컷. 부츠컷 입어라. 2007년도에 부츠컷이 나왔거든? 근데 보통 패션이 10년 주기로 돌아. 그러면 2017년에 또 부츠컷이 유행하거든? 3달 뒤에는 부츠컷, 없어서 못 팔아. 부츠컷 입고 다녀, 지금부터. 알겠지? 그 허리만한 거 있지, 다리 하나가. 다리 맨 끝단이, 이게 허리만한 거. 부츠컷. 부츠컷 입고 다녀라. 광주에선 벌써 유행합니다. 봐봐. 봐봐. 곧 있으면 부츠컷 상륙한다니까? 부츠컷 입으면 왕따 당한다. 한두 달간은 왕따 당하겠지. 근데 2017년으로 넘어가는 순간 패션의 선두주자가 되는 거야. 그때는, 괴롭혔던 친구 다 와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부츠컷의 넓이만큼 너의 큰 마음을 이해 못했어 하면서 자신의 우매함을 고하겠지. 아, 이거. 근데 제가 참, 나이 들었다고 느낄 때가 이럴 때예요. 아니, 특성이 이렇게 올려져 있잖아. 그러면 귀찮아서 바꾸기가 싫어. 그래서 죽음은 바람과 그냥 전판 했던 같이 거또 하게 돼. 늘내 곁에 여러분들 있어. 공감하십니까? 이게 꼭막 야스오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나이 먹었다는 걸 실감하는 게, 아, 꼭 이거, 그냥 특성하고 룬돼 있으면 그냥 그걸로 가고 싶어. 또막 특성 또 바꾸고 뭐, 심지어는 특성 연계로 만든다면 다시 올리고. 아이고, 이런 거 이제 너무 지쳐. 이런 거 너무 지쳐. 그리고 내가 또 방송만 하는 날이면은 에너지가 만땅이래가지고 그냥 연계 올린, 다시 막 에너지 있게 올리는데, 이렇게 일을 하고 온 날에는 지쳐가지고, 그냥 뭐든 하기가 싫어서 특성도 올리기가 싫어. 그래서 그냥 하게 돼. 전판에 했던 거. 야스오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첫 번째 일지망도 정글을 했는데 미드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야스오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라이어 코리아가 등떠민 게 아닌가. 왜 일지망 정글러를 이지망 미드라이너로 보내가지고 이런 사단을. 이거 뭐지? 이거 왜 탑라이너인데, 아, 스왑이구만. 듀오라는 사실이 여기서 밝혀지네요. 1픽과 5픽이 듀오고, 그리고, 미포터. 이제 미포터가 뭐의 줄임말이냐면, 저기, 저, 미친 서포터의 줄임말이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정말 뭔가, 이거 서포터 아닌 게 아닌가? 했는데, 마치 서포터 가면은 진짜 미친 피지컬 나오는. 정말 기대할 만합니다. 기대할 만해요. 애쉬가 서포터야? 둘 중에 누가 서포터를 가도 어차피 똑같은 기분이야.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좀 이런 기분 괜찮은 것 같아. 애쉬예요? 네, 애쉬가 서포터네요. 근데 이 친구들 아직 나랑 잡히는 거면 실버 MMR일 수도 있는데요. 실버일 수도 있는데 골드를 포기한 친구들인가? 왜 미스포춘 서포터를? 아이고, SWNNNN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아이고, 저 친구가 또. 해물오빠, 오늘 방송도 힘내시라고 SWNNNN 제가 별풍선 100개 드려요. 하시면서, 아이고, 우리 여성 팬 친구가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 친구의 귀여운 만큼이나 제 목소리도 저 친구에 어울리게 아주 잘 냈던 것 같습니다. 모션리님 별로 18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마 저 친구 어머니가 들으셨으면, 아이고 우리 딸이 방에서 뭘 하길래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하고 진짜 나를 딸로 오해하셨을 법한 그 정도의 성대모사였다. 좋았다. 자, 아이템은 일단 체력 포션과 도란 검사고요.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전판에 야쏘 있기 때문에 뭐 스마트 키나 뭐 건드릴 게 없네요. 그 점은 굉장한 장점이죠. 이 장점을 스노우볼 굴려서 승리까지 한번 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 유튜브에서 어떤 친구가 요거를 좀 라인대로 정리를 해달라 그래서 탑, 미드, 정글, 원딜 서포순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탑, 미드, 정글, 원딜 서포도 오케이 됐네요. 길을 잃은 건 아니지.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오! 잡나? 오 이거? 빠생? 에코 이 녀석 먹을까? 말까? 먹을까? 이러다가 전멸을 썼고 저는 그냥 먹어야지 하고 전멸을 썼기 때문에 그 찰나의 망설임이 킬과 0킬과 1킬을 가름지었습니다. 좋아.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좋아. 역시 킬은 생각 안 하고 먹을 때 가장 맛있는 법. 생각지도 못한 킬을 먹었어. 아, 집 가면 안 돼요. 이 돈 그냥 가지고 있겠습니다. 또 주머니가 빵빵해야 어딜 가서든 간다.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빵빵한 주머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명예는 이름이 아니고 심장. 평탄방으로 나의 패시브를 없앴네. 이런 세상에. 자, 일단 라인 먹고. 내가 오케이. 잊지 않을 것이다. 저 친구 천둥군주 들고 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방은 허용을 안 하는 겁니다. 두 방까지만 허용하면서 들기로 좀 해봅시다. 그리고 3레벨까지는 조금 애쉬를 상대함에 있어서 좀 천천히 3레벨 찍을 때까지는 좀 템포를 늦추겠습니다. 2레벨 때 그냥 W 올릴게요. 어차피 3레벨까지 전 딜교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W 올려서 에너지의 손실을 최대한 막겠습니다. 이것도 작전이란 작전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막아주고. 좋습니다. 천둥번지 터지는 거 방지하고요. 자연적으로 딜교하시는 거예요. 페이커가 2레벨 때 Q가던데 뭐 이래서 Q를 간 게 아니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 뭐 2레벨 때 W 가는 게 난 3레벨까지 딜교 안 할 거니까 2레벨 때 W 하는 게 P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좋겠다 싶으면 2레벨 때 W 가는 겁니다. 지금 선수들이 닦아놓은 길도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사람들 따라하다 보니까 정석이 된 거거든요. 세상에 정석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정석이 되는 거지 사실은 모든 길이 다 가능성이 있는 길이라 생각해요 저는. 오케이. 자, 이거는 보세요. 자, 2레벨 때 이걸 안 올렸다면 이렇게 이렇게 못했겠지. 보세요. 2레벨 때 제가 W 안 올렸으면 방금 가가지고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겠죠. 하지만 2레벨 때 W를 올렸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정말 대단하죠? 자,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타워를 이용해서 딜교하는 방법은 자, 여기서 막아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아직 애니는 어리기 때문에 제가 크게 싸움을 걸지 않겠습니다. 좋아. 좋아. 그걸로 끝이다. 하세기. 좋아. 아,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이게 Q를 나한테 쏴서 내가 막으면 스턴이 안 빠지네.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본 건가? 스턴이 아니었을 때 내가 막은 건가? 스턴이 안 빠지는 느낌이 있어. 자, 이렇게 하면 CS가 몇 개 차이죠? 자, 여기서 Q 피해주면서 완전히 파드립니다. 자, 그러면 리신이 갱이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리신이
저쪽으로 바텀 쪽으로 빠지는구나. 그러면 이쪽에서 탑 쪽에서 CS를 먹어주세요. 집으로 가는 길을 가는 중. 사실 이거는 경험으로 제가 무빙이 막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경험이에요. 리신을 많이 해본 사람은 어떤 타이밍에 Q를 쓸지 대충 보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대로 빠지는 겁니다. 망가지는 거 순식간이지. 아 좋습니다. 역시 어린 친구라 그런지 팀 내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네요. 예쁘게 자라렴. 아저씨가 예쁘게 안 자라면 성형시켜줄 거야. 칼로 조심조심. 오 나이스. 대박 나이스네요. 잡아가지고 까꿍. 좋았어. 아저씨 이제 간다. 안 갈 건데. 좋아. 오케이. 제가 비행기 태워줬습니다. 자 이제 가면서 이런 식으로 자 집에 갈 때가 됐네. 아 1700원 모았으니까 CS 42개 애니랑 비교했을 때 이거 다 먹어 또한 7개 6개 5개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5개 정도 차이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지금 아, 잘 해내고 있네요. 야스오는 초반부터 좀 갱을 많이 당하는 캐릭이에요. 워낙 이름값 하는 챔피언이고 어그로가 많이 끌리는 챔피언. 자동적으로 야스오하는 순간 어그로가 끌리거든. 그러면은 갱으로 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좀 버티기만 해도 잘했다. 딱 야스오 봤을 때 버티기만 해도 잘했다라고 팀원들 중에 야스오가 있다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야스오가 막 춤춥니다. 막 플레이로 막 춤을 춰요. 칼춤을 얼마나 잘 치는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칭찬 한마디가 야스오는 항상 칭찬에 굶주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칭찬 한마디가 야스오의 칼투치 칼날이 칼날을 날카로워지게 만들 수도 무뎌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면서 학살 중입니다. 좋아. 아 저는 칭찬할 필요 없어요. 방금 말한 거는 이제 아직 여물지 않은 그런 애송이 초보 야스오들을 말한 거고요. 저는 이제 완성된 야스오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안 그러셔도 됩니다. 좋아. 아군을 당했습니다. 좋아. 이쯤에서 이제 돌아오면 미아핑 쳐주고 없어졌었다 라는 의미의 미아핑입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와딩 하나 해주고 길을 잃은 건 아니지. 어? 애니가 와딩하네. 화났나봐. 좋아. 아직 죽지 않고. 오, 화났어요, 화났어. 도망갔어요. 아, 이번엔 아저씨 차례야. 좋아. 오케이, 좋습니다. 회오리까지 맞춰주고. 리신이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자 조심합시다. 지금부터는 긴장을 해야 돼요. 와딩 하나 하고 최대한 리신이 오는 루트를 좀 예상을 해서 방비를 합시다. 라이미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방 맞춰주고 들어가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잎사귀는 그저 떨어지기 마련인가? 무슨 이거 잡았네요. 오케이 이거까지 한번 잡았다. 오케이 개구 좋습니다. 한 개 한 개씩 나눠 먹었네요. 좋아. 이블린의 역갱 판단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좀 망설인 게 아 이거 전멸 써야 되나? 안 써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했는데 혹시 몰라 전멸을 썼거든요. 근데 그 판단이 정말 좋았네요. 하마터면 리신이 오는 타이밍을 겹칠 뻔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애니를 끄는 게 정말 지금의 키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집에 가서 아템 좀 사고 그 다음에 다시 야 이거 거만자루에
1300원 두 자루에 1300원? 당연히 이거지. 좋았어. 잊지 않을 것이다. 해물파전식의 논리로 확실하게 이득을 봤습니다. 단마루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본방과 모바일과 중계방송 3600분 계시는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 한 번만 눌러주시고 네.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오케이. 이블린이 되게 잘해주네. 5대 벌써 5킬 0대 3어치야? 아 이러면은 내가 할게 좀 줄어드는데. 야스오 같은 경우에는 캐리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챔프라서 이럴 때 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 제대할 때 좋기도 하고 시원섭섭하다 하는데 이때 나도 그래. 좀 우리 팀이 잘 되고 있어서 좋기도 하면서 내가 캐리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좀 그래. 그래서 야스오가 욕먹나 봐. 지치지도 않고 덤벼. 오 조심. 피곤하신가 보네요. 저 안 피곤한데요? 어서 그런 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죠? 미아핑 안 치나요? 아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지금 치도록 하겠습니다. 리신이 왔다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될 수 있죠. 화염 드래곤이네. 이거 한번 이거나 먹자. 무리하지 말고. 저 어차피 스턴기를 두 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히 무리하다가 저희가 또 역전의 그런 실마리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안전하게 드래곤을 먹읍시다. 오케이. 자 도와 여기까지만 도와주고 다시 라인을 먹으러 갑시다. 한 마리의 손실을 봤네요. 자 이거 맞는다면 가야죠. 자 아쉽게도 맞지 않았지만 상당한데도 본 상황. 자 막아주고 자. 자 여기서 이거 디버야 고맙다. 50원 잘 쓸게. 좋아. 자 여기서 한 방 더 때려. 자 저거 죽었어요. 자 3 2 1 역시 맞죠. 정확한 딜 계산으로 적당히 딱 여기까지만 때리면 죽겠다 싶으면 딱 빠져주세요. 무리하다가 스턴 맞으면 역으로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라인 밀다가 타워 때려주다가 라인 한 번만 더 밀고 집에 갑시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아나갑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집중하시나. 제가 호응했다면 좋았는데 내가 이블릿 오는 거를 못 봤네. 자 여기서 제가 완벽하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드린 것 같아요. 좋습니다. 조금 자만할 뻔했어.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니까 조금 자만할 뻔했는데 이번 기회로 다시 겸손해지는 해물파전이가 해물 야쏘가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사주고 900원이니까 이제 곡괭이도 하나 가지고 아이템이 쌍낭이 잘 나오고 있어요. 13분 템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아이템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옛날엔 세상에 이거 3개 없이 주문포식자만 이 점수대에 들고 다녔는데 그때는 참 외로웠는데 지금은 저의 장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도 외롭지 않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내 운명 내가 정해. 다 내 거다 빠생. 이래서 공속댐부터 가는 거야. 여기서 빌터 중에서 2로 마무리. 좋아 좋습니다. 2차 타워까지 밀자고. 바람을 맞아라. 오케이 이러면 나 빠져야지. 자 리신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빠져줄게요.
아니지. 자 이거 궁극기 씁니까? 케이토리? 그렇게는 안 되지 임마. 이거 마지막 궁극기 쓸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좋아 회오리 모아주고 리신 올 때 됐거든요. 자 와봐 와봐 오면 내가 여기서 궁극기 쓰면서 아 까비 반응 속도가 좀 빨랐네요. 아 이래서 내가 이거 조금 아쉬운 거야. 여기서 리신이 발차기 도착한 다음에 전멸을 써야지 그 다음에 못 쫓아오는데 그거를 또 세상에 이거 빠른 손이 해무리의 빠른 손이 아 손이 빠른 게 이럴 때는 좀 저주스럽긴 해. 그래도 다른 때는 다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이해해 줍시다. 자 지금은요 사실은 아까 곡괭이 살 때도 곡괭이 전에 민첩성의 망토를 살지 말지 고민했거든요. 다른 캐릭터가 다르게 야스오는 패시브로 인해서 치명타 확률이 두 배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것과 이것과 살 돈이 있다면 이거부터 가죠. 왜냐? 이게 더 가성비가 좋으니까. 근데 야스오라면 이거부터 가도 돼요. 왜냐? 얘는 두 배의 가성비니까. 얘는 1600원짜리 민첩의 망토 똑같아요. 치명타 40% 올려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되신다면 치명타의 망토를 먼저 사는 거 민첩성의 망토를 먼저 사는 것도 해머리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이거는 미드 쪽에 CS가 거의 멸종이 되었기 때문에 멸종하지 않은 쪽으로 정글 몬스터를 살짝 먹으면서 파밍의 의식을 파밍의 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에 이제 16분의 레드는요 먹는 놈이 임자거든요. 아 그놈이 제가 될 줄은 정말 꿈도 못 꿨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좋아 골렘 먹어주고 딱딱한 맛이 일순이죠. 왜 너네가 나한테 뭐라고 해? 이블린도 안 말 안 하는데? 바보 같은 놈. 이 녀석. 어? 아니 나를 도발을 해도 핑크와드를 소모해서 뭐야? 적십자 단체야 뭐야? 왜 자기 돈을 소모하는 거야? 강제 뭔가요? 아 오늘 제가 좀 잘하는 모습을 오늘 컨텐츠를 좀 실력적인 컨텐츠로 잡으려고 해물파전 개인 화면으로 했는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이름 따라 인생이 변한다. 야 방제 따라 이거 플레이가 변하네요. 오늘 그 마법을 이래서 방제가 중요한 거야. 맨날 해물파전에 긍정 롤 세상하니까 이거 세상에 밝기만 하지. 그렇게 따지면 모니터도 사실 밝아? 밝기는 나만 밝은 게 모니터도 밝아? 근데 게임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긍정 롤 하면. 하지만 개인 화면으로 하니까 뭔가 게임도 잘 되고 잘 풀리고 얼마나 좋아. 네, 그럼 마무리 짓고 자 이거 감사합니다 이동수단으로. 자 이거 뭐야 뭔가 좀 이상한데? 뭐야 뭔가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 잘했네요. 야 이게 지금은 아 어떤 식으로 하든 우리가 이득을 볼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이 스노우볼이 굴렀기 때문에 빡타! 좋았어. 싸웠나봐요 저 팀이. 리신 아브레카브레 막 했나봐. 이블린이 워낙 잘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리신이 부족해 보였을 거 아니야. 리신이 부족해 보여서 딱 화면 딱 봤는데 이런 세상에 부족한 게 플레이뿐만이 아니네. 머릿속도 부족하네. 그래가지고 한 번 까일 거 두 번 까인 거 같아. 아이고 저 녀석 저 불쌍한 녀석. 가자 레드 나왔다. 사람 하나 망가지는 레드 나옴. 자 레드 나왔다고. 오케이 없네. 이거 리신 올 것 같은데 잠깐 대기. 여기 와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사타 칠 때 이렇게 딱 가서 하나 마무리 지워주고 전화 딱 걸어주면서 마무리 짓고 이것까지 따라가 보죠. 자 이제 애쉬가 여기서 애니가 딜 넣으려고 하겠죠? 집중하시. 좋아. 설모 비하님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는 욕할 자격이 있어요. 저는 탈모인들을 뭐라고 할 수 있어. 왜냐 내가 그들의 왕이니까.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조상 대대로 탈모가 갑으로 이어져 내려온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말할 자격이 있어요. 좋아. 윤경진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흥분하지 않고 말을 침착하게 하면 이게 침착하게 플레이가 되는 것 같아. 내가 막 격양돼서 안돼 빠생 이러면은 막 플레이도 허접하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침착하게 플레이하니까
플레이가 좀 차분하게 잘 나오네. 와. 방랑자 길을 잃은 건 아니지. 조심하면서 3차 타워까지. 이럴 때 가장 좀 우리가 어리숙하게 플레이하는 게, 우리 저 티어가 이럴 때 좀 챌린저랑 확실하게 구분되는 게 뭐냐면, 이럴 때일수록 더 심기일전에서 이제 그냥 킬 따는 것만으로 게임이 끝나지 않으니까, 넥서스를 밀어야 끝나는 게임이니까 막 운영적으로 계속 스노우볼을 굴려야 되거든. 근데 이럴 때 우린 바로는 안 먹어도 돼? 어차피 우리가 이겼으니까 그냥 막 하자 이러면서 다 따로 다니거든. 그러다가 게임이 이상하게 말리거든. 그러면 이제 슬슬 사람들이 불안감이 들 때쯤 누구 한 명이 채팅으로 남 탓하면 그때부터 막 지옥도가 펼쳐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쯤을 배회하면서 팀원들이 뭔가 이득을 고려할 때 내가 도와줘서 게임을 끝내도록 하자. 빠르게 게임을 끝내도록 하자.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저 친구들이 가장 이제 해물파전 야쏘의 검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 서렌을 택했군요. 아, 저 친구도 판단 대박입니다. 저 판단 정말 박수 칠만 합니다. 좋아. 챔피언에게 가한 피해는 이렇게 라인전이 계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승리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모로보나 이블리님 캐리이기 때문에 이블리님 친절함, 도와줌, 팀워크 세 개 다 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그럼 우리가 한번 버그를 노리고 빠르게 세 번 클릭해볼까요? 해물파전에 아까 전에 해물파전에 리신이 Q로 날아오기도 전에 전멸을 썼던 빠른 손이라면 세 개 동시에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좋았다. 마음만큼은 세 개 줬다는 거 이블리님 잊지 마세요. 마음만큼은 제가 세 개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판 야스오 미드 승리로 마무리가 됐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우측 상단과 하단의 업버튼,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의 좋아요 버튼과 자주 효과로 한 챙겨찾기 아니 구독하기 버튼 부탁드리면서 다음 판으로 이동하겠습니다.